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와 살고 있었다.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밤이었고 엄마와 난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다. 밤에 우리 집을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의아했다.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 느낌으로는 40대 정도인 것 같았고 묘하게 벌벌 떨리는 목소리가 소름이 돋았다. 누구세요? 혹시 저희 엄마 아시는 분이세요? 모릅니다. 초면에 죄송합니다. 길을 잃었는데 비까지 와서. 그 여자가 말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렸다. 보다 못한 엄마는 인터폰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대체 누굴까 하고 현관 옆 창문으로 봤다. 창문 너머로 본 여자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목소리는 40대 정도였는데 밝게 염색한 머리에 모자를 눌러쓰고 밝은 초록 블라우스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아무리 봐도 이상했고 엄마에게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했지만 엄마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씀을 하셨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우산도 없이 걸어왔다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보내니? 우산 하나 빌려드리자. 그날은 확실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고 나는 이미 그 사람의 모습을 봤기에 엄마의 친절을 원망했다. 나는 우산을 가지러 베란다로 가고 엄마는 현관문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어서 돌아가! 돌아가라고! 평소 엄마의 고함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기에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웠다. 현관으로 가니 여자가 체인이 걸린 문을 억지로 열려고 했고 엄마는 필사적으로 문을 닫고 계셨다. 나는 곧바로 현관으로 달려갔고 나까지 합세해서야 겨우 현관문을 닫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니야, 괜찮아. 무서웠지? 얼른 자러 가자. 그런데 말 끝나기가 무섭게 현관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 위축되어 울면서 경찰에 전화하자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침착하게 일단 지금은 무시하고 계속 그러면 경찰을 부르자 하셨고 신경 안 쓰신다는 것처럼 잘 준비를 하셨다. 이윽고 현관에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다. 30분 정도 지나니 소리가 안 났고 너무 시끄러워서 이웃집에서도 나온 것 같았다. 현관 너머로 이웃집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그대로 잠이 들었다. 이후 같은 일은 없었기에 어머니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기억되었다. 그 이후 몇 년이 지났다. 도시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여 엄마 곁을 떠나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다. 첫날 밤 엄마와 통화를 하는데 문득 그날 일이 생각이 났다. 엄마, 그날 무서워서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 괜찮을까? 자취하는 거? 그러자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네가 무서워해서 말을 안 했는데 그 사람 진짜 이상했어. 빗속을 걸어왔다고 했는데 피에 전혀 젖지도 않았고 또 왼쪽 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있었는데 더 무서운 거는 그 사람 남자였어. 나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그러면 왜 경찰 안 부른 거야? 경찰을 불렀어야지! 경찰을 불러도 바로 도망갈 것 같았고 이미 여자 둘이서 사는 집인 걸 알려줬는데 괜히 경찰 부르면 더 위험할까봐. 분명 그때 사실을 알았다면 그 공포를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엄마와 통화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앞으로 문단속을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여러가지 생각과 함께 잠이 들려는 찰나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다. 죄송합니다.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제 만화를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만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